안녕하세요.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텍스백 세무회계 백유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때 그 지급 대상자의 요건, 그리고 공제 대상 의료비 금액, 그리고 세액공제액 그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료비 지급 대상자 요건인데요. 네,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크게 네, 세 가지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기본적으로 나의 기본 공제 대상자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액 공제를 받을 때 소득 공제 요건이 있고요. 그리고 나이 요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의료비. 의료비는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나의 기본 공제 대상자이셔야 하고요. 그리고 소득 공제 요건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 요건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제율도 네, 15%로 다른 세액 공제율보다 높습니다. 가장 혜택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다시 정리를 하면요. 나의 본인의 기본 공제 대상자 가장 기본이시고, 그리고 관계 요건, 그리고 생계 요건만 충족하게 되면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네, 다른 사람의 기본 공제 대상자는 내가 공제를 못 받고 그 타인이 공제를 받겠지요. 그리고 기본 공제 대상자가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배우자와 이혼을 하거나, 그리고 자녀가 결혼을 했을 경우에 그 이전까지 지급한 의료비는 전부 다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공제 대상 의료비는 그럼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병원에서 내가 진료를 받기 위해서 지급한 이제 모든 비용은 이제 기본적으로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약도 가능하세요. 한약은 가능하신데 보약 같은 거는 건강 증진을 위한 보약 같은 거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력 보정용 안경 콘택트 렌즈 구입비 한 1년에 1인당 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안경 같은 거를 이제 시력 보정용으로 맞추는 경우에는 그 안경 구입을 할 때 그 안경 구입 뭐 이렇게 확인증 같은 거를 받아 오셔야지만 예,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그걸 누락하지 마시고 꼭 받으시고요. 보청기 구입비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요.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요. 네,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회사가 보조한 의료비를 지급을 해주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연말 정산을 할 때 네, 근로소득 금액에 만약에 가산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각종 공제 금액에서 네, 차감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비과세가 돼서 여기서 가산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밑에서 차감도 해주지 않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회사에서 의료비를 보조를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근로소득에 합산을 해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산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가산된 금액에 해당하는 의료비 공제를 받아서 차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약을 구입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요, 정규 영수증이 아니라 간이 영수증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원천징수 연말 정산을 하게 될 때 특별하게 다른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 제출이라는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의료비를 공제를 받게 되면은 연말 정산을 할 때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이 의료비 지급명세서도 함께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지급을 한 의료비 금액 중에서 얼마를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15%를 공제를 받는 일반적인 의료비 공제 금액이 있고요. 그리고 20%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 금액이 있습니다. 20%를 받는 특별한 경우는 난임 시술비를 지급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20% 세액 공제를 하게 되고요. 그 이외에는 이제 15%를 공제를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1번하고 3번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이렇게 분리를 해놨어요. 분리를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 3에 해당하는 의료비인 경우에는요, 이렇게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 1번인 경우에는요, 본인이 하고요. 그리고 65세 이상의 부양가족한테 지출한 의료비 금액은 1번에 한도 없이 공제가 가능하시고, 그 이외에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요, 이 한도를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게 두 개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1번과 3번에 해당하는 그 금액을 합산을 해서 15%의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서 오늘의 의료비 세액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